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한국인이라면, 그것도 술 약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술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기겁해 하실 만한 소식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예, 여러분 술 마시면 우리가 또 많이 마시면요, 그 다음날 꼭 해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해장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역시 해장국, 뼈다귀 해장국이라든지, 그쵸? 아니면 매콤한 김치찌개라든지요, 그쵸? 아, 김치찌개 좋죠, 그죠? 아니면 얼큰한 육개장, 에, 육개장도 해장하기 좋죠. 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콩나물국이라든지 콩나물 해장국 이런 거, 아, 기가 막히죠? 콩나물국밥 이런 거. 그런데 어떤 나라는 버터로 해장을 한다고 하네요. 야, 진짜 당황스럽습니다. 저 그냥 먹기에도 느끼한 버터로 해장을 하는 나라가 있다니, 참, 그죠? 그래서 볼까요, 한번? 이제 그런 지금 해장 문화를 얘기하는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트래블러라고 하는 매체에서 가져왔는데 한번 볼까요? 지금 그 버터 먹고 있네요. 한국인들 모두 당황한다. 저희 나라는 버터로 해장합니다. 라고 돼 있네요. 술을 마시고 난 후 한국인들은 뜨끈한 국물 요리를 먹곤 합니다. 고추가 숙취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대부분 매운 국물 요리를 선호하는데요. 자, 우리는 오늘은 각 나라별 숙취 해소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볼까요, 뭐? 아유, 이거 보기만 해도 느끼한데 이런 거 먹나? 이런 거? 어느 나라에서 먹지? 어우, 감자튀김 이거는 진짜 술 마신 다음 날에 생각날 수가 없는 음식들인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볼까요, 뭐? 미국에서는 과음한 다음 날이면 우리나라와는 달리 기름진 음식과 튀긴 음식을 주로 먹는 게 대부분입니다. 아, 이러면 살찌죠. 해시 브라운이나 베이컨, 프레첼, 햄버거, 피자 등으로 속을 든든히 채운다고 하는데요. 캐나다에서도 미국과 비슷하게 감자튀김 위에 치즈와 그레이비 소스를 뿌린 요리를 먹습니다. 열량이 높고 기름진 음식으로 숙취 해소를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 보기만 해도 느끼한다. 그리스에서는 술을 먹기 전 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버터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괜찮아.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미리 먹는 거는 먹을 수 있다면, 그죠? 이건 해장이라고 볼 수가 없죠. 코팅하는 거죠, 코팅, 버터를. 그래서 버터를 원금으로 술을 더 많이 마실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탈리아에서는 커피의 나라답게 대중적인 해장 음식으로 에스프레소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에스프레소를 마시면 기분상으로는 이제 카페인이 들어가니까 깬다는 느낌이 날 수 있지만 건강에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숙취 해소를 위해서 커피를 마실 때에는 설탕이나 우유를 넣지 않고 오로지 샷만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글쎄요. 그 다음에 술은 술로 풀어내는 해장법. 이게 뭐 해장술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이거 골로 가는 방법입니다. 그죠? 영국에서는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술로 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해장술을 개털이라고 한대요. 헤어로 부덕, 그렇죠? 라고 부르는데 이는 미친 개에게 물렸을 때 그 개의 털을 불린 부위에 바르면 낫다는 속설에서 유래되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건가? 또한 영국에서는 자신이 전날 술을 마신 곳에서 다시 술을 마셔야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거죠. 그런 술집에서 퍼뜨린, 그렇죠? 그런 헛소문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절대로 이거 해장 이거 술은 그 다음 날 해장술을 마시는 거, 이거는 진짜 여러분 이거는 간 경화, 간암으로 가는 첩경입니다. 알코올 중독입니다. 이거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몽골에서는 보드카를 마시기 때문에 일반 술보다 숙취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보드카가 강한 술이니까, 그렇죠? 몽골인들은 술은 술로 풀어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코를 막고 50g의 술을 마신다고 하는데요. 이보다 더 마시게 되면 취하기 때문에 딱 적정량의 술만 마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거 여러분, 이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렇죠? 보이는 것 뿐이죠. 그죠? 절대로 안 되죠. 안 됩니다. 독특한 해장 음식. 이게 뭐야? 중국인가? 몽골에서는 숙취 해소를 위해서 삭힌 양 눈알을 넣은 토마토 주스를 마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가? 이게 삭힌 양의 눈알인가 봐요. 우와! 무섭다. 토마토는 숙취 해소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삭힌 양 눈알이 숙취 해소에 좋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이 음식은 오래전 시골 유목민들이 먹어왔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밀가루와 소고기를 넣은 죽을 먹는다고 합니다. 한다. 여러분, 토마토는 제가 봤을 때 숙취 해소에 좋을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 토마토는 진짜 슈퍼푸드로서 진짜 토마토는 정말, 정말 좋은 그겁니다.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토마토 주스를 먹거나 그런 건 진짜 좋은데, 이게 삭힌 눈알, 이게 뭐야, 무섭다. 이렇게 다시 보니까. 그죠?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 피클 먹는 건가? 피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는 건강에 좋아 보인다. 그죠? 야채국. 폴란드에서는 숙취 해소를 위해서 피클 국물을 마신다. 식초물이 다량의 나트륨을 함유해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다. 너무 짜겠다. 그죠? 러시아에서는 양배추와 오이즙, 소금을 섞어 만든 양배추 음료 라소를 먹는다.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먹으면 좀 약간 뭐라 그럴까, 그 입맛에는 안 맞겠다. 그죠? 양배추와 오이즙, 소금. 이거 약간 풀냄새 나는. 양배추는 위벽을 보호해주고 간 해독작용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자작나무를 몸에 두들기는 러시아식 사우나로 숙취를 해소하기도 합니다. 한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사우나에 들어가서 땀을 빼는 게 숙취에 좋다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몸속에 수분을 빼앗길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은 큰일 나요, 여러분. 알코올은요, 여러분, 간에서 해독을 할 때 꼭 가수분해 효소가 필요해 가지고 물을 많이 섭취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해장법은 아침에 콩나물국을 먹는 거. 왜냐면 아스파라긴산이 숙취 해소에 좋다고 하니까. 첫 번째는 이제 콩나물국. 이게 제가 다 실험해 본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콩나물국. 그 다음에 다량의 물을 마셔야 되고요. 두 번째, 물.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여러분, 그 숙취 해소 작용이 있는 것으로 지금 공인을 받은 게 몇 개가 안 돼요. 그 중에서 하나가 헛개 열매거든요. 헛개 열매. 그러니까 헛개차. 근데 헛개차도요, 그, 사실은 어디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파는, 마트에서 파는 그런 페트병에 들어있는 그런 음료 있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사실은 열매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팔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놨다가 우려서 마셔서 차로 만들어놨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쵸? 마시면은 숙취 해소에 진짜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경험해 본 거고, 저도 항상 그렇게. 거기다 그 헛개 열매에다가 구기자 조금 넣어서 먹으면은 되게 아주, 그리고 헛개 열매 차가요, 여러분, 되게 맛있어요. 헛개 열매가 달콤하고 좀 시큼하고 달콤한 거 이러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우려서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세계의 해장 문화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저도 이렇게 술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다음에 더 재미있는 술 관련된 또 재미있는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